예, 그럼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긴급 체포 후에 이틀 안에 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해야 하니까 검찰의 마음이 지금 대단히 바쁘겠군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오늘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10시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겠다더니 여전히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이제 28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에 대한 조사는 미루와 또 K스포츠재단 개입, 또 강제 모금 조사 단계를 이제 겨우 마쳤습니다. 최 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건 결국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한된 조사 내용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퉈볼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혐의를 부인해가면서 일단 구속은 피해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검찰 조사를 대비해서 전문가 조언 상당히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예, 문화계 비리 핵심 인물인 차은택 씨는 지금 아직 해외에 있는데 차 씨의 회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차은택 씨가 이 비선 실세죠. 최순실 씨의 후광을 업고 얼마나 이권을 챙겼는지 개인 비리를 보겠다. 이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압수수색 장소를 살펴보면 검찰의 의도가 보입니다. 검찰이 들어간 장소는 차은택 씨가 실소유주로 보이는 사업체 세 곳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아프리카 픽처스 등 광고회사 두 곳입니다. 대형 광고회사도 아닌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광고 여러 건 수주했습니다. 여기에 늘품체조 동영상을 만든 엔박스 에디트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정아름 씨가 늘품체조는 차 씨의 요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미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차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의상실 화면에 보이는 젊은 여성 윤전추 행정관도 조사를 했죠? 네, 공개된 의상실 CCTV 영상을 보시면은요, 이 최순실 씨 옆에서 심부름하는 녀석이 바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의 헬스 트레이너를 하다가 청와대에 입성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비서 인사까지 깊숙하게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드나들었는지도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